안녕하세요. 저는 경서중학교 1학년 1반 송혜민이에요. 오늘은 미래교육을 배우는 날이에요. 처음에는 자율주행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. 책에서만 본 거라서요. 그런데 오늘 직접 와서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운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됐어요. 사실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. 슬램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들었어요. 처음에는 조금 복잡했지만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어요. 그래서 로봇을 직접 움직여봤는데 경로를 계산하면서 장애물을 피할 때마다 와,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만든 경로대로 로봇이 움직일 때 너무 신기했어요. 로봇이 길을 잘못 찾아갈 때는 조마조마했는데 매핑 기술로 주변을 파악하면서 길을 찾는 걸 보고 나니까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운행될 수 있겠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. 오늘 체험을 하면서 자율주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. 사실 기술은 어렵고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공부하면 나중에 로봇을 만들거나 자율주행차가 설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학생들이 이런 기술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미래 교육을 이렇게 학교 수업만으로 다루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생생한 교육을 제공해 주신 강서구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저도 미래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멋진 일을 해보고 싶어요.